너에겐 취미가 필요해. 응? 나 취미 있어. 남들에게 역같이 구는 건 취미가 아니야. 그건 서로 피첼반 아닌가? 크크.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얘들아, 말싸움 무조건 이기는 법 가르쳐줄까? 모름. 닥쳐 찐따야 많이 쓰면 어떤 말싸움도 다 이길 수 있어. 그건 좀 아닌 듯. 닥쳐 찐따야. 이티바, 너 엔티제를 악마들 중에 누구라고 말했더라? 그런 얘기 한적 있었나? 기억 안 남. 루로 시작하는 거였는데? 아루시퍼. 애초에 루시퍼로 비유하면 루시퍼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크크. 방금 5년 된이 연애를 끝내고 왔어. 야, 괜찮아? 응, 괜찮아. 내 연애가 아니었거든. 크크크. 이프피아, 나 아까 궁금한 거 있었어. 어? 우리 아까 전에 밥 먹었는데 왜 팬케이크를 굽고 있었던 거야? 배가 다안 찼었어? 아, 그거 강아지들 주려고 만드는 거야. 왜 강아지한테 팬케이크를 만들어 주는데? 걔넨 만드는 법을 모르니까. 아, 귀여워. 너왜 이렇게 귀엽니? 어디가 귀여운 거야? 아빠, 나 햄스터 키워도 돼요? 당장 들어가서 공부나 해. 그러면 이구아나는요? 안 돼. 그럼 금붕어는요? 돼지 한 마리 키우기도 힘들어. 돼지가 우리 집에 어딨어요? 셀카 한번 찍어보렴. 아빠! 뜨개질 바늘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 스카프도 만들 수 있고, 모자도 만들 수 있고, 내 눈을 찔러버릴 수도 있고, 장갑도 만들 수 있어. 잠깐만, 중간에 뭐라고? 모자도 만들 수 있다고. 오늘 심리학 교수님이 말해준 거야. 결혼할 만큼 누군가를 잘 알게 되는 건 그들이 금전적으로 힘들 때, 소중한 누군가를 잃었을 때, 그리고 아플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았을 때 가능하다. 정말 깊게 와닿았어. 첫 데이트나라 할 것. 상대의 자산을 동결하고, 상대가 사랑하는 것을 죽이고, 상대의 저녁에 독을 탄다. 켄타우로스 아기들은 말의 우유를 먹을까? 아님 사람 우유를 먹을까? 켄타우로스는 실존하지 않아. 알아들어? 알아? 그래서 켄타로스한테 묻지 않고 너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그건 무슨 계속... 착하게 말할 수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말대로 한다면 난 평생 아무 말도 할수 없는데. 내 말이 그 말이야.